스타파이 심층 분석. 예, 벌써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도 여러분들 오늘 뭐 어떤 분들은 기쁜 날이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기뻐해야 되는 날이냐, 어떤 분들은 또 뭔가 찝찝하다, 예, 여러 가지 반응이 와요. 저도 뭔가 좋아요. 윤석열이라는 쌍판때기를 안 볼 수 있는, 그리고 다음 검찰총장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고요. 가장 기분 좋은 건 딱 하나입니다. 뭐가 하나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너무 기뻤고, 뉴스를 보고 싶었고, 뭔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 것 같은데, 2019년 7월부터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내 일상이 스트레스였어.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요. 이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기억나는 거는 윤석열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밖에 없어요. 그쵸? 저 대한민국의 축복, 다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 좋은 우리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늘 스트레스가 받았어. 윤석열! 제 말 안 봐도 살겠다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쵸? 아, 저 새끼만 안 봐도 숨통이 트이겠다. 뭔가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고 지키고 싶은 대통령인데 저 새끼 때문에 너무 사람 사는 게 힘들었었어요. 저런 인간을 안 본다는 자체가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어떤 일을 달성을 하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자고요. 윤석열이 사퇴했어요. 윤석열이 같은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검찰개혁 해야 된다 그러고 민주당 180석을 만들어준 거고, 민주당이 180석 갖고 조금이나마 느슨해질까봐 끝까지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외쳤던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아니라 어설픈, 여러분들 문무일이 뭐 했는지 기억 없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은 문무일이었어요. 문무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검찰개혁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가만 생각해보세요. 문무일 때까지만 해도 문무일에게 기대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무일 때까지만 해도 검찰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좀 센 검찰총장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무일보다는 센 윤석열이 와라 라고 하면서 다 같이 박수를 쳤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시면 문무일이가 존재감이 없으니까 야 윤석열 정도는 와야지 적폐를 다 때려잡을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던 거야 우리가. 그래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할 때 우리가 막 박수를 쳐줬던 거야. 응? 그래서 윤석열이가 온 거지. 왔더니 아 제대로 뒤통수 맞았구나. 검찰은 그냥 검찰이었구나. 검찰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그 어떤 정부가 진보건 보수건 할 것 없이 자기네 기득권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와 대한민국의 검찰의 힘이 이렇게 셀 줄을 몰랐어요. 모든 국민이 서갖고 민주진영의 모든 시민들이 속다 보니까, 야 그래 검찰? 그래 니네가 이기나 국민의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 싸움이 시작된 거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00년 전쟁에 가장 꺾기 힘들었던 그 조직이 검찰이었다는 조직이에요. 오늘 전우영 박사님의 강연에서도 검찰은 해방 이후에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없고 그런 100년 전쟁의 끝이 보이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감히 누가 검찰개혁을 외칠 수 있었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검찰을,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을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을 바른 자리로 돌리는, 검찰의 정상화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정치적인 타살을 당하셨고, 100년 전쟁의 사실상 시작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위상이 올라가는 날이 바로 윤석열의 사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윤석열은 사퇴를 했을까?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윤석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은 누가 봐도 무대뽀의 검찰의 수장으로서 대통령 우에서 본인이 모든 사건을 지휘하고, 자, 윤석열이 여태까지 검찰총장을 하면서 했던 행위가 뭐죠? 선택적 수사였어요. 어느 조국 가족과 조국 장관님에게는 너무나 가혹할인 만큼 수사를 했고, 그 나머지 나경원이나 국민의힘이나 저런 모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사는 검찰의 칼날은 너무너무 무뎌였어요. 그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쵸? 다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저는 결국은 윤석열이의 오늘의 사태는 윤석열이 입으로도 더 이상 검찰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다.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쵸? 윤석열과 한동훈이는요, 왜 채널A 사건이 터졌나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오늘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180석의 힘을 누구보다도 예견했던 것은 윤석열과 바로 정치검사들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대승을 할 경우에는 안 봐도 뻔하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인다는 위기감 속에 사실상 4.15 총선에 유시민이라는 민주진영의 큰 어떤 스피커이자 정치인을 뇌물죄로 조작을 해서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던 사건이에요. 채널의 검언 유착 사건이 아닙니다. 한동훈 정치검찰과 채널A라는 사실상의 조작 언론 두 개가 만나서 총선 개입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검언 유착 사건 하는데 아니에요. 정치검사 한동훈의 총선 개입 사건이에요. 그게 걸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은 4.15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오늘 같은 날을 본인들이 예견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동훈이가 채널A가 짜고 총선에 개입해서 민주주의에 타격을 입히려다가 오히려 걸린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검언유착 사건이죠. 그걸 극복해냈죠. 우리가 극복해서 사실상 총선에 대승을 하면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검찰,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하나 내려간다 그래갖고 검찰 조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적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 민주적 통제장치가 뭐냐? 국회에서 입법으로 더 이상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1차 검찰개혁에서는 경찰에게 중대범죄 수사를 모두 뺀 6개의 중대범죄 수사를 빼고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1차 종결권을 주면서 검찰의 힘을 빼놓으라 그랬더니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라고 하면서 선거, 마약 뭐 등등등 하면서 자기네들이 모든 걸 가져갔어요. 그건 특수부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잘 이행하거나 검찰이 좀 반성하는 모습이 있으면 민주당은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1차 검찰개혁에 있어서 수사권 조정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본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무자비하게 쓰면서, 아, 검찰은 6개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촛불 국민들과 민주당에서는 6개의 수사도 다른 데로 넘겨라 하고 하면서, 그게 바로 2차 검찰 수사권이 바로 6대 범죄의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긴다는 2차 검찰 개혁이 나왔죠. 아무리 검찰이 사건을 만들고 조작할 수는 있어도 국회의 입법을 방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 입법을 방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검찰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180석의 민주당이야. 아무리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압박을 해도 민주당의 180석을 어떻게 막어? 윤석열이 할 게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이미 민주당은 발의의 그 중대범죄 수사처, 이제 완전한 검경 수사권의 분리를,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이미 선언을 하고 누가 봐도 밀어붙일 기세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고, 검찰은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바로 윤석열의 선택은 뭐야? 내가 대권을 잡고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는 거야.
윤석열이는 딴 거, 윤석열이가 왜 대권에 도전했겠어요? 아, 내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제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얼굴도 낯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때 얼마나 검찰개혁이 이런지 보세요. 검경수사권 조정됐죠. 공수처 설치됐죠. 그 다음에 2차 검찰개혁으로 사실상 중대범죄수사처가 입법 발의가 되면 앞으로 영원히 검찰은 본인들이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럼 윤석열은 마지막으로 지기한 게 뭐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각을 세우는 검찰총장이 어느 순간 돌아왔더니 대권 후보가 돼 있는 거예요. 언론이 띄워줘서. 왜? 국민의힘에는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거예요. 2017년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그대로 아직도 쟤네들 대권 후보라고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이 볼 때는 아, 우리가 대통령을 죽일 수도 있고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주변에서 여론 지지율 보니까 한때 내가 대선 1위로 올라설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지금 1년 전에는 사퇴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갈 타이밍이다. 왜?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입법 발의가 되고 자기가 나가려고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법에 의해서 대선에 나갈 후보는 1년 전에는 공직을 관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저는 윤석열이가 딱 대선 1년 전에 지금 사표를 던진 이유는 여러 가지 법규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퇴를 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윤석열이가 여러분들을 언론에서는 뭐 윤석열이가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막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벌써 윤석열이는 정치를 시작했다. 어제 윤석열이가 대구지검을 간 거는 윤석열이가 이미 대선 출정식을 대구에서 한 거다. 그렇죠? 윤석열이의 대선 출정식을 대구에서 했다는 의미는 뭐냐? 윤석열이가 충남 출신이죠. 윤석열이는 충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TK,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의 본거지라고 볼 수 있는 TK의 어떤 극우 보수들의 힘만 얻으면 얼마든지 충청 대망론을 띄울 수 있다라는 계산이 오겠죠. 주변에 또 정치검사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정치검사라는 소리를 들어요? 기획자들인 거죠. 대검 기획. 이런 애들은 뭐예요? 다른 정당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그쵸? 자기네들이 캐비넷을 열면 정치인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대권, 어제 제가 분명히 했잖아.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사퇴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요. 그냥 순수한 검찰개혁에 저항을 해서 자기가 옷을 벗는 순수한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면 어제 대구를 안 갔겠죠. 이해가 가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정치검찰이 아닌 그냥 순진한 검찰주의자나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그냥 검찰주의자였다라고 생각하면 윤석열은 어제 대구를 안 갔겠죠. 윤석열이가 대구를 갔다 와서 오늘 사퇴하는 거는 쟤나 아주 정치적인 검사예요.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번째, 윤석열이의 어떤 이 정치 행보, 대권 행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오늘 제가 영상에도 짤 영상을 올렸지만 윤석열이는 제3지대의 중심이 자기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상하는데 윤석열이가 이번에 나와서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윤석열이가 나왔다? 그건 천만의 말씀. 윤석열이는 자맹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는 혼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브레인이라고 자칭 저쪽의 책사라고 얘기하는 윤여준이를 만날 가능성이 많고 각계 원로들 반기문 윤여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사실상 싱크탱크를 구성을 하고 여러가지 그런 행보를 하지 절대 윤석열이는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조금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윤석열이의 목표는 대권이니까. 그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오늘 사태, 요번에 사태해 갖고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국민의힘을 도울 것이다. 천만의 말씀. 윤석열이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1년짜리잖아. 1년짜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망하면 망할수록 윤석열의 힘은 세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대놓고, 윤석열이가 대놓고 국민의힘을 지지를 못하는 게,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검찰이 수사라는 거 보고 조국 가족과 민주 진영에는 너무 혹독한 수사를 하고 저쪽 편에다가는 너무 허술하게 수사를 한다면서 선택적 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죠. 그리고 설마 설마 하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 윤석열이는 민주 진영에는 혹독하리만큼 수사를 하는 사람이고 저쪽에는 누가 봐도 윤석열이는 저쪽 편이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태극기 부대가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그런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관두자마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누가 봐도 윤석열이는 국민의힘 지지자였기 때문에 수사를 저따위로 했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이의 그동안의 검찰총장이 있어서 모든 검찰총장으로서의 행보가 아주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택적 수사였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돕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돕는 순간 아 윤석열이는 국민의힘 편이었구나. 그래서 국민의힘에게는 수사를 약하게 저렇게 대놓고 약하게 했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을 했고 검찰개혁을 외쳤구나. 오히려 자기의 명분이 쓰지 않죠. 왜? 윤석열은 중도의 표를 가져가서 사실상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절대 제가 정치적 분석을 하면요. 윤석열은 절대 대놓고 4월 7일 전까지 나서지 않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망하면 망할수록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에 향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서울도 이기고 부산을 이길 경우에는 제3지대의 축이나 아니면 반문연대의 틀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서울시장도 깨지고 부산시장도 깨질수록 어때요? 국민의힘은 붕괴를 급속도록 붕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이대로 국민의힘 갖고는 정권 탈환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누가 봐도 제3지대에서 뭔가 물꼬를 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의 정치 재개 어떤 정치 선언은 안철수가 가장 반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궐선거 이후에 어떻게 하서든지 야당은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기든 지든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김종인 대표의 임기가 4월까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든 아니면 선거에서 참패를 해서 그 당이 또다시 이름을 바꾸고 공중분해가 되든 아니면 제3지대에서 반문연대의 통합 세력들이 모여야 된다는 그들이 위기감이 오던 윤석열을 앉아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1년짜리니까 지든 안 지든 윤석열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년짜리 서울시장, 1년짜리 부산시장인데 윤석열이가 굳이 개입해갖고 자기의 과거 검찰총장으로서의 행보가 아 저 사람은 그냥 대놓고 국민의힘이었구나 그러면 중도층의 표가 날아가잖아요. 그쵸? 윤석열이라는 것은 윤석열이 노리는 것은 중도 보수의 힘을 얻어서 문재인 반대 세력의 모든 지지자 중도만 얻게 되면 자연히 민주당을 반대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든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이 이번에 4월 7일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중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윤석열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는 자맹을 할 것이다. 자맹을 하고 혼자 여기저기 다닐 때 오히려 언론들이 따라다니면서 윤석열을 굉장히 치켜세울 거다. 정확합니다. 윤석열 오늘은 어디 갔다.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응?
국민의힘과는 선을 그면서 윤석열은 개인 독자적인 행보로 오늘은 뭐 현충원을 갔든지 어디 갔든지 막 5.18 묘소를 갔든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론은 조중동이 따라다니면서 오늘 윤석열 총장은 자맹에 이어서 오늘은 어디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는 기사. 아, 윤석열은 국민의힘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중도를 공략할 거예요. 응? 제가 보는 정치적 행보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저쪽에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가장 곤란한 사람들이 누구냐?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에게 반기를 든 건 맞는데 저 사람이 독자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을 제쳐놓고 밖에서 캠프를 찾아갖고 차려갖고 자기네 지지층을 끌어온다 그러면 가장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딱 선언을 지금 사실상 했잖아요. 민주진영에서 땡큐지. 그쵸?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거 없어요. 윤석열이 따위 하나 나오면요 그냥 여러분들 정치 초짜들은 못 버틴다는 걸 누가 봐도 알아요. 그쵸? 그러면 윤석열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결국은 태극기 세력에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윤석열을 앞세워갖고 태극기 세력들이 뒤에 붙게.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홍준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철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다 저쪽은요 개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응?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은요 엄청난 센 정당이에요. 응? 엄청난 과거보다 더 센 정당이에요.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윤석열이가 사표 내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광석과 같이 수리를 했어요. 왜 수리를 할 수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 뭐라 그러더라? 윤석열은 뭐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윤석열이는 사표를 수리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사의를 수용할 수 있었던 일은 윤석열이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했죠. 법무부에서 징계안을 올렸어요.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징계안이 올라간 거지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그쵸? 이해가 가시죠? 어떤 형사 공무원의 뇌물이나 그런 형사사건으로 걸려서 윤석열이가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석열 징계안이 검찰위원회를 통과해서 윤석열 징계가 맞냐 안 맞냐를 갖고 지금 본안에서 윤석열 징계가 맞다라고 하면 윤석열은 2개월 정직인데 윤석열이가 지금 사퇴한 마당에 법원에서 볼 때 이거 우리가 심의해봐야 대상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해가 가세요? 대상이 없어진 거야. 법원에서 이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얘가 2개월 정직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했는데 이미 관두고 나가버린 거잖아요. 관두고 나가버린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담 없이 윤석열의 사의를 수용을 하고 다음 검찰총장을 준비를 지금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그 뭐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서 그러니까 그냥 각하 처리가 된 이미 사표를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대상이 없는 거죠. 2개월 정직 주려고 해봐야 하면 뭡니까? 이미 그 정직이라는 거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부담 없이 사의를 수용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윤석열의 사퇴, 그리고 윤석열의 대권 도전. 이제는 민주시민들이 그동안 윤석열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대반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느낌 오죠?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윤석열에게 1년 6개월 동안 당했던 그 응어리를 이제는 촛불 시민들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윤석열을 향한 십자포화를 가해서 민주시민들에 대해 반격이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이제는 민주시민들이 윤석열이가 정치권에 딱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어떤 보호장치도 없어요. 광야에 혈혈 다 윤석열이가 국회의원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정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정치 감각 없죠.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직을 던지는 순간 윤석열이는 그 다음 수는 자기가 차기 대선 후보가 돼야만 자기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쵸? 검찰총장 자리를 4개월간 잡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굉장히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검찰총장 4개월 동안 앉아있으면 4개월간은 누가 검찰총장을 건드립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버리고 나온다는 건 뭐예요? 정치한다는 얘기죠. 그쵸? 정치한다는 얘기거든요. 황교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황교안이가 국정농단 세력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고 국정농단 세력의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왜 부랴부랴 황교안이 정치초짜 황교안이가 정치를 재개를 선언했냐? 본인도 처단당할까봐, 본인도 심판받을까봐, 본인도 감옥 갈까봐 잽싸게 눈치 빠른 황교안이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옥 갈 걸 두려워해서 황교안이는 정치권에 들어온 거예요. 윤석열이도 똑같은 거예요. 검찰총장이라는 안전한 자리를 내팽개치고 사표 사의를 표명을 하고 나온다는 것은 그 다음 행보는 대권 행보밖에 없는 거예요. 대선 후보를 다른 검찰총장이 와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야당의 대선 후보를 정치적인 탄압한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선 전에는 윤석열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를 선언하고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됐는데 검찰이 장모 사건이랑 이런 사건들을 끄집어내갖고 윤석열을 엮을 수 있나? 아니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4개월밖에 안 남고 어차피 자기는 100일 후에는 옷을 벗어야 되면 그거보다 더 안전한 장치의 피신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안전한 자리를 4개월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던져버리고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자기의 안전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권 후보밖에 없던 거예요. 그거는 민주시민들에 대해 촛불시민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윤석열이는 또다시 촛불시민들에게 한번 당하고 또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을 그리고 서초항쟁의 주역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처절하게 검찰개혁을 방해했던 윤석열, 그렇죠? 그리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던 윤석열, 적폐를 옹호했던 윤석열, 또다시 한번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왜 윤석열이 대권 행보를 땡큐라고 했냐, 윤석열이 대권 후보로 나오면요 민주시민들이 단결력이 배가 증가돼요. 왜? 부들부들 떨었잖아. 4.15 총선 때 우리가 저들을 심판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예요? 윤석열과 검찰의 행위를 보면서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서 사전투표가 하늘을 찌를 정도의 많은 사전투표가 나온 거죠.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에 나오면 어때? 적단 인간이 대통령 자리를 만나? 생각만 해도 부들부들 떠니까 민주시민들이 그동안 막 개파도 갈려있고 그러지만 대동단결을 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겪어봤잖아. 제가 대통령을 한다고? 우리 주변에서 모든 시민들이 엄청난 민주시장에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윤석열 얼마든지 나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당분간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나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을 저격할 거다. 홍준표의 발언이나 유승민의 발언이나 여러 사람들은 빨리 윤석열을 자기네 편에 끌어들여서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 경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밖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있는 것 같이 국민의힘이 가장 난처한 게 뭐냐? 자기네들이 제일 야당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더 세. 그럼 뭐야?
자기네들은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밖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 자체는 리더십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전당대회 하면 뭐합니까? 전당대회를 해갖고 어떤 당대표가 오든지, 밖에 안철수나, 응? 밖에 저기 윤석열이 대기하고 있으면, 국민의당 의원들이나 충청권 의원들이나 동요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밑에 준수술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까자니 부담스럽고, 그쵸? 까자니 검찰의 위력을 자기네들도 감수해야 되고, 품자니 국민의힘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현재 가장 윤석열의 대권 후보의 출정식은, 그것도 대구에서의 출정식은 국민의힘이 가장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동의하시죠? 아, 국민의힘에서 많은 의원들은 야, 끝났구나 이제 국민의힘. 왜? 부산에 이미 가덕도가 특별법으로 통과되면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미 TK와 PK는 갈라졌어요. 그렇죠? TK와 PK는 이미 민주당의 가덕도 특별법을 던지면서 TK와 PK는 뭔가 다르다라는 갈라치기가 제대로 됐어요. 원래 TK, PK는 자기네들의 표밭이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연결되고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에, 진짜 삽을 풀 경우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제는 TK와 PK가 갈라졌죠. 서울과 호남, 민주 진영의 성지죠. 수도권도 할 것 없죠. 쟤네들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게 어디죠? 충청이에요, 충청.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자기가 충청권 대망론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벌써부터 줄 서고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정진석이는 저쪽에 윤석열에게 마음이 가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윤석열이가 정치 재개한다는 것은 조금 찝찝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거, 그동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까지 나셨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듣기에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로 돌아올 때 민주시민들의 무서운 맛을 보여줄 때다. 윤석열 정치가 허락허락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이라는 검찰 동일체의 조직에서의 수장에 있을 때는 본인의 말이 모든 게 통할지 몰라도, 정치판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갑옷은 벗겨진다. 검찰총장이라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갑옷을 입고 있었던 윤석열은 사실상 무장해제가 돼서 이제는 정치판에 뛰어드는 순간 민주시민들의 총탄 세례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의 맷집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할 때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민주노총 얘기 좀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사퇴하자 신현수도 사퇴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신현수 민정수석은요, 조국 장관님 뿐만 아니라 정치 이쪽에 조금 오래 있었던 분들은 신현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충성심이 강하다는 거는 이견이 없어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충성심은, 충정은 그 누구도 조국 장관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신현수가 관뒀냐, 결국은 신현수는 대통령에게 비수를 꽂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둔 거예요. 신현수가 비판받아야 될 점, 그리고 신현수가 칭찬받아야 될 점을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신현수에게 제가 박수를 치고 싶은 것은, 자기가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을 버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신현수는 자기도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평생 사는 집단이 검사다 보니까 검찰을 외면할 수 없어서
정말 나쁜 놈이었으면 조용히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검찰 개혁을 방해했겠죠. 그죠? 자기가 진짜 검찰주의자고 검찰의 편에 서서 검찰 개혁을 방해할 마음이 있었으면 검찰 편에 서서 사실상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키거나 막 그런 짓을 했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검찰, 자기가 평생 일했던 검찰을 등지기도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한 거예요. 대통령의 빚을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검찰개혁을 맡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검찰 출신으로서 자기는 평생 내 동료들이 있는 저쪽에 자기가 칼자루를 대지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정말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는 대통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쵸? 이게 이 그래서 윤석열이 그동안 조국 장관님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수사를 할 때 누가 봐도 우리가 말을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런 윤석열이가 관둘 때 아 그래도 적어도 검찰개혁을 방해했던 윤석열이가 관둘 때 자기도 물러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구나.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가 나갈 때 신수석도 저보다 검찰을 더 개혁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시라는 사실상 본인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번에 여러분들 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요 노동인권변호사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던 분이고요.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의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 이분은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대통령님과 함께 참여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여 검찰 업무하며 사법개혁 안정적으로 추진했고 국정철학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높은 분이고요. 사회적 갈등 조정을 통한 풍부한 법조계 경력 소통하는 온화한 성품 바탕으로 법무경찰개혁 및 검찰개혁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공직기강 확립할 적임자로 기대한다 라고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신현수가 언플을 한 게 아니라 조중동이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소윤선님 죄송한데 신현수는 어디 언론 인터뷰나 그런 걸 하지는 않았고요. 조중동이 신현수와 문재인 정부의 네임덕을 일으켜갖고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들이 그 왜 항상 그 똑똑하신 분들이 조중동 기사에 넘어가갖고 신현수를 비판해요. 신현수가 오늘 왜 사퇴했는지 아세요? 오늘 신현수가 사퇴하면 신현수 사퇴가 묻히잖아. 얼마나 충신이면 평일 만약에 윤석열이 오늘 사퇴 안 했다 그러면 신현수가 사퇴했다 그러면 조중동이 난리 나요. 조중동이 민정수석 신현수 문재인 정부 측근들도 떠나나 그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사퇴를 딱 했을 때 신현수가 사표를 낸 거를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면서 사실상 모든 사건이 싹 묻히는 거예요. 응? 좀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응? 그쵸? 신현수 얘기 안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국 장관님 믿죠? 조국 장관님도 신현수 하면 충정스럽다. 문재인 정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집권 말기에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고민하다가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검찰과 중간 역할을 하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줘서 그런 조율자 역할을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의 180석의 힘이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요구를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내가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방해할 수 있는 잘못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해꾼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아 충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은 그러면 타이밍을 좀 봐서 후임자를 물색할 시간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현수 민정수석이 윤석열 나갈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조용히 청와대에서 새로운 민정수석을 발표했던 거예요. 조국 장관님도 신현수 민정수석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자꾸 여러분들이 신현수를 욕하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모르면. 안 그래요? 또 당하려고 신현수를 임명했냐라고 자꾸 그렇게 신현수만 욕하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으로 보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현수가 끝까지 충정심이 너무 강해서 검찰개혁도 완수할 줄 알았는데 그도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고뇌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수를 꼽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사퇴를 하면서 진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응? 진짜 나쁘고 비열한 놈들 같았으면 어때요? 검찰개혁 하는 척 하면서 민주당 얘기 다 들어주면서 그 얘기를 검찰한테 전달하고 그런 나쁜 짓거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충정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검찰개혁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물러난 거죠. 왜? 신현수가 물러남으로써 조남관이가 힘이 빠지거든요. 이런 심층 분석은 아무도 안 해주죠. 신현수의 사태는 여태까지 조남관이가 설친 것은 조남관이가 신현수와 막역한 사이거든. 신현수와 조남관이가 막역한 사이거든. 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신현수가 할 때 신현수가 국정원을 개혁할 때 조남관이를 불러들였었거든요. 그래갖고 국정원을 개혁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조남관이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갖고 추미애 장관이 조남관을 대검 차장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조남관이가 대검 차장님이었으면서 야 민정수석도 이제 신현수니까 자기가 검찰과 여기서 중간 역할을 하면 내가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구나. 신현수가 떠남으로써 이제는 조남관이가 자기가 차기 검찰총장이라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워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박범계 장관이 검찰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대검 차장의 인사를 발령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가세요? 신현수, 조남관, 이성윤은 같은 기수, 신현수가 16기인가? 그리고 굉장히 절친들이잖아요. 어? 신현수가 나가면서 조남관은 끈 떨어졌죠? 끈 떨어지면 이제 윤석열도 없죠? 그럼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은 당연히 검찰 대검 차장이 아니까 대검 차장의 인사발령은 박범계 장관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9번선이나 검찰에서 신임이 두텁고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검찰 대행 체제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현수가 자기가 물러남으로써 조남관도 제압을 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민정수석이 집권 말기에 오면서 그런 포석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신현수 까지 마요. 신현수를 까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이에요. 그쵸? 신현수가 뭘 잘못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들어와 봤더니 민주당의 180석의 힘은 엄청나고 검찰개혁의 의지는 강하고 본인도 그래도 친정이 검찰인데 차마 검찰에게 자기가 직접 뭘 막아줄 수 있는 힘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의지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통령님 제가 여기 지금 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민주당이 밀어붙여갖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용히 나간 거죠. 그쵸? 그럼 대통령도 그의 충정을 받아들여갖고 대통령도 아 우리 뭐 국정원 개혁이라도 했던 신수석 수고했다 새로운 검찰총장을 새로운 민정수석 임명한 거예요. 응? 뒤통수를 치려면 얼마든지 쳤겠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전체적인 내용 있죠. 검찰 윤석열의 행보 조금 이제 좀 예측이 되죠. 여러분들이 윤석열의 행보는 예측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제 얘기가 분명히 맞을 거예요. 내일부터 국민의힘은 계속 윤석열을 들먹이면서 윤석열을 우리 편 사람인 것 같이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계속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4월 7일 총선에 윤석열도 우리 편이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윤석열과 우리는 모두 한 편이다라는 뉘앙스로 중도의 표심을 자극할 때 윤석열은 국민의힘과는 오히려 거리를 둘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